안녕하세요, 여러분. 독정리 쌀방학관 참새입니다. 오늘이 중복이지요? 그래서 참새가 전복을 넣은 닭백숙을 끓여보았습니다. 닭백숙에는 다른 반찬도 필요 없어요. 간단한 장아찌류, 뭐 고추 이렇게 있으면 되지요. 닭백숙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닭백숙에는 황기를 넣는 게 참 중요해요. 황기를 넣는 이유는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체력을 보강한다고 써 있지만 이 황기에 좋은 점은 땀을 많이 흘리시는 분들이 보면 좋아요. 저는 개인적으로 이 황기 체험을 해봤기 때문에 땀을 많이 흘리시는 분들에게 이 황기 우린물을 드시면 좋다고 권해드리고 있어요. 또 황기 물만 드시긴 좀 그렇잖아요. 그럴 때 이렇게 닭 백숙에다가 황기를 좀 많이 좋답니다. 이렇게 끓는 물에 우선 약재의 물을 우려내는 것이 중요해요. 이렇게 넣다 보니까 좀 뭔가 좀 더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집에 있는 대추, 돼지감자 말린 거, 뭐 이렇게 약재들을 해서 끓는 데 다 같이 한 번 더 넣었어요. 왠지 더 풍성하고 더 좋은 약재물이 우려날 것 같죠? 네, 이렇게 한번 끓일 때 맛있게 해서 드시면 좋아요. 닭은 총 3마리를 구입했어요. 그래서 한 마리당 4등분으로 나눠서 다뤄놨고요. 이제 약재물에서 건더기를 빼고 여기에 닭을 넣습니다. 약재물이기 때문에 이 닭의 잡냄새도 잡아주고 부드럽게 해주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. 이렇게 닭을 넣고 푹 한 30-40분 정도 구워줍니다. 닭이 육질이 탱글탱글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구워지면은 부드러워 보일 때가 있어요. 그럴 때 마늘도 같이 넣고 위에 뜬 기름도 좀 걷어내 주시면은 좋습니다. 보이시죠? 지금 좀 탱글탱글한 것 같죠? 하지만 좀 있으면은 이제 좀 부드러워집니다. 이렇게 많은 약재와 또 마늘, 닭을 넣고 우리고 있습니다. 저기 파란 거 이파리 뭐 보이시죠? 저거는 당귀예요. 당귀 몇 개 넣었더니 향긋하니 한약을 넣은 듯한 냄새가 또 나더라고요. 이 약재물을 조금 떨어서 집에 있는 찬밥에다가 같이 해서 죽을 썼어요. 찹쌀도 또 따로 구입하려면 좀 번거롭기도 하고 해서 그냥 찬밥 있는 거에다가 이렇게 짜투리 야채를 넣고 죽을 썼습니다. 미리 죽도 써놓으면 좋지요. 그리고 이제 완성된 닭백숙과 닭죽을 함께 상을 차려보았어요. 여기에는 뭐 다른 반찬 필요 없어요. 그냥 텃밭에 따온 고추, 뭐 장아찌, 노이, 노각, 무침 등으로 해서 한 끼를 차려 놓았습니다. 여러분, 오늘이 중복이에요. 이제 무더위의 최고점인 것 같아요. 휴가도 잘 다녀오시고요. 건강한 무더위를 이겨내는 여름이 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행복하세요.